변화는 아니지만은 10km 정도의 변화가 3구 스윙. 자, 이 3번 리드를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투사이드 오발 제 3구 스윙. 두 타자를 3구 이닝이 마무리가 됐는데 최우는 지금 굉장히 선두 타자로서 끈질긴 승부가 되고 있어요. 제 9구 아 바깥쪽 코스 마지막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하고 윽박지르는 것 같은 느낌 들고 말이죠. 두 스트라이크 한 발 진가병 스윙. 네 타자 연속 삼진. 네 6구 아 또 낮게 오면서 삼진 되는 거죠. 두 스트라이크 한 발 몸쪽 스윙 기록이 됐어요. 삼성도 경기가 잘 풀려는 흐름이었다면은 조금 전에 작전이 또 아 스윙 자 2루 1에서 2루 그렇습니다. 네 두 스트라이크 한 발 박가니 바깥쪽 네 박효화 선수가 이번에 방향 선택을 어느 쪽으로 가느냐 또 빠져왔네요. 제 4구 돌아갔나요? 아~ 네 돌아갔습니다. 5번 타자 진가병 투수 정우람 바깥쪽에 낮은 공 일곱 번째 공입니다. 아 느린 공에 헛스윙. 조금 멀찍이 달아날려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 같은 자꾸 늘어지는 아 바깥쪽 공에 헛스윙하고만 2, 3, 풀 카운트입니다. 박가니 선수 바깥쪽 직선으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뺏이 아 아주 뭐 간단하게 공 4개로서 첫 타자를 승부하네요. 2&1에서 아 스트라가웃 당하는 강범규 선수 잘로 2루 3점짜리 홈런. 네. 박성민의 홈런이 어떻게 보면 내일 경기의 흐름을 또 삼성 쪽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홈런이었기 때문에 3구도 건드리지 못하면서 공 3개의 최태인이 물러납니다. 예. 2&1의 카운트 들어왔어요. 한복판입니다. 최영우 투아웃 주자는 2루 1루 카운터는 2&2 2루 주자는 박하니 스윙 아웃 예. 풀 카운트 들어왔습니다. 2루에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 중 보여줬었어요. 심하게 하면 차포 대구 경기를 한 거였는데도 준우승이었습니다. 이제 120%의 전력 결국은 정대현이 조동찬까지 삼진을 잡아 2&2 스윙 삼진 투아웃 박성민 네 볼 당했어요. 네 좋은 공을 카투쿠로 같은 5구째 맞습니다. 현재윤 5구 스윙 네. 스트라이크 아웃 네. 이게 달라지죠. 네. 더 빠른 이용욱이 나가니까 아, 스윙 변하고 변하고가 정말 좋았네요. 네. 지금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왔습니까. 자 여기서 뭐 네. 2&2 5구 스윙 네. 스트라이크 아웃 보고 있어요. 4구 아하 자신감이 많이 깨졌습니다. 스트라이크 네 제수겠는데요. 손몸도 투스트라이크 원볼이지만은 실투가 가면은 박한이는 큰거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예 투스트라이크 원볼 스윙 멈춰 네 스윙 착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제가 예. 비슷하면 거의 나온다는 걸 지금 박경환이 알고 유도를 하니까 네 스윙 네 3구 스윙 어떤 힘에서 유도할 네. 수도 있고. 예. 자 어떤 그 대결일까요? 멈춰. 보세요. 스타라웃입니다. 의외로 오표를 네. 찔렀어요. 스타라웃. 예.
헷갈리는 진감률. 네. 자, 투 스트라이크 원 볼입니다. 볼 카운트가요. 큰 스윙이 아니고 일단 맞춰야 되는 예.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조동찬의 입장인데. 와, 스윙 당했어요. 스트라가웃 네. 경기 끝납니다. 어제 진가병 선수도 잠을 못 이루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투스트라이크 원 볼입니다. 몸쪽 삼진입니다. 짚고. 자, 이 박경환 선수가 원아웃 됐습니다. 네, 이승엽 선수와 마혜영 선수의 홈런이 나오면서 한국 시리즈가 끝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삼진입니다. 바깥쪽. 글로버도 오늘 좋아요. 이번 한국 시리즈 SK의 투수 로테이션은 좀 예측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박진만 삼진으로 워낙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요. 네. 투사이 두 볼. 자, 뱃 돌아갔네요. 자, 이번에 돌아갔습니다. 삼진입니다. 베타 채태인. 바깥쪽 삼진입니다.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투아웃 됐습니다. 신명철 두상 두벌. 바깥쪽 삼진. 잘로 1루와 3루. 삼성 10회 생각이 되고요. 예. 두상 노벌. 3구. 자, 삼진입니다. 삼성의 8회 말 장타가 터진다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빠른 볼 삼진입니다. 투아웃. 삼성의 8회 말 3구. 3구 바깥쪽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잘로 말. 한국 시리즈 4차전 여기서 SK가 이기면은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원아웃 됐습니다. 자, SK 선수들은 모두 이제 뛰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두세 두 볼. 전재윤 2번 타자. 6구 맞겠습니다. 투수 김광현 6구. 6구 경기 끝났습니다. SK 와이번스 2010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4전 전승으로 우승합니다.